Yeah, untouchable right here. Freestyle. Let's go. 차가운 현실들은 이 고분하게 내 몸을 막히고 오는 만큼은. 대표 캐릭터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그 리욱 컨터시구나. 아 홍진영인가? 홍진영 컨터 같은데? 오 이번 또 홍진영 컨터 키우시네요. 능력치가 아 211승. 오 리바운드 259인 거 보면 두 줄이신 것 같은데 자 볼게요. 스에 원 쓰시고 립 두 줄 맞죠? 매블의 파워탭 쓰는데 아 여기에 파탭이 붙던가 수비 돌려야겠네. 저는 그냥 오리지널 제 스타일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달 강삼 아이서도 좀 섞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잠깐만 강지 강박 디나이 빼고 아, 지금 슛중 패스 슛중 패스라 이거 좀 배울게요. 이런 것만 있어도 될 것 같아. 디나이 하나 끼고 핸드 하나 끼고 그럼 되겠네. 아쉽게 됐어 진짜. 어우 야 저 뭐야 상대팀 저 뭐야 빅 닉네임이 너무 무서운데? 뭘 자꾸 터트리려고 그래. 무슨 게임이신가요? 삼국지 내용은 아는데 무카님이 좋아하시는 서버 게임 도전이신가요? 아 네 그니까 그 제가 국가를 하나 만들어서 신하들을 우리 시청자분들도 더 중용할 겁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캐릭터를 우리 시청자분들 거 다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주가 되고 신하가 시청자가 돼서 플레이하는 시간으로. 아 좋다 되게 좋은데? 홍진영이가 아 저기 뭐 홍진영 컨터를 안 해봤는데 나는 모션 굉장히 빠르네. 루아 루아 좀 빛 좀 끌어내자. 이번 포가니 아이씨 안 봤네. 샌드의 위력을 모르시네. 아, 자, 홈 안 맞죠? 이거는 컨타가 잘못한 게 아니라 잘못한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스코어는 공을 오래 잡고 있을수록 진짜 나한테 힘들죠. 왜냐면은 맞다. 야, 이런 거 와, 뭐 슛머신 무지하게 빠르네. 아, 리바 모션. 네. 오케이. 어, 격리, 아, 격리된다. 어, 홍진영 좋은데? 빠져주고. 위치 한번 지켜주고. 샌드 치고. 아, 박스. 와 진짜 멋있어. 이러면 이제 멘붕 오죠 센터가. 미안해요. 뭘 해든지 간에 다 잡아버리니까. 그리고 밖으로 빠져주고 주고 다시 주고 이러주고 계속 야투 공격을 야투 공격을 계속 내주는 거예요. 치고 이렇게 하다보면은 리바운드가 10개가 기록되면서 우리한테 공격 권한도 들어가고 11개 이런식으로. 아 좋은데 근데? 캐릭터 더불어 루판 실력이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이제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컨트롤 차로 오래 하시다 보면 이런 식의 운영이 보여요. 보이다 보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거. 실력은 별로 저도 좋지 않아요. 어떻게 이 컨트롤 타워를 운영하느냐 이 차이점입니다. 센터 같은 경우는 골 밑에 있기 되게 좋아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 센터를 끄집어 내기만 한다면은 우리가 임박을 먹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런 아웃에서 좀 활동하는 그런 버릇을 좀 많이 들이셔야 돼요. 빅을 좀 끌어내가지고 내가 임박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이제 끌어놨대. 안 막으면? 안 나오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나오니까. 추가? 그쵸?
여기서 뒤로 싹 빠져주고 잡고 이런 식으로 젖혀주고. 그래서 트윈들을 많이 쓰라는 이유가 유일하게 이제 박스아웃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빅을 끌어내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오? 네. 우리 팀 잡을 것 같으면 빠져주고. 자, 요. 운영을 잘 하셔야 돼요. 스킬에 관련된 운영을. 그냥 구태여! 골밑 아래서 계속 센터하고 비비다 보면 언젠가 지게 돼 있습니다. 슈팅 패스도 하라는 이유가 빅을 끌어내기 위해서. 엑스 한번 엘리 외쳐줘. 자, 뭐야? 그렇지. 자, 9대 7입니다. 괜찮아. 이건 왠지 슈페 각이 아니면 뭐, 오, 그냥 쏘네. 뛰었죠? 네. 뒤로 주고. 튕길 것 같은데요? 잡고, 주고. 포가도 이제, 공방 포가도 이제, 아, 저렇게 플레이를 하는구나. 오케이, 치고, 치고, 오케이. 파탭 한 줄도 일단 거리가 나옵니다. 아, 이거 파탭 쳐야 되는데, 지금 킥 삐살랐죠? 지금 파탭 쳤으면 분명히 먹혔을 거리에. 감사합니다. 드실? 여기서 이렇게 주고. 아까비, 이거 위치 안 좋았어. 와. 자, 지금 코가가 3점 라인만 잤었어도 우리가 3점 오픈 갈비입니다. 컨트롤 타워의 또 하나의 장점. 패스 속도가 포가만큼 빠르죠. 거기다 킬패스까지 섞인다면은 어마무시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비. 시프트 12. 1점 차. 아, 3점 안 썼고. 슈퍼 이제 주죠. 여기서 파트 쳐. 빠지고, 빠지고, 오케이. 예, 맞아요. 센터를 이속으로 아무리 올려봤자 컨타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컨타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속이 빠른 센터 지향적인 플레이만 했었는데, 컨타가 나온 데부터 인생 챔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진짜 이상적인 빅에. 이런 식으로. 됐어요? 파탭 준비? 파탭? 아, 아씨! 왜 저로 가지? 탱? 잡고. 트윈드, 아, 트윈드! 우와, 루파님 되게 멋지네요. 아, 감사합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꾸기, 꾸기! 고마워요. 어떻게 또 이렇게 캐릭터 대리가 됐는데, 대리 겸 이제 뭐, 강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 잡고. 아까 왜? 됐어. 이번 트윈드? 됐다. 아, 아, 포가 하나 뛰어버렸네. 다리. 팅. 자, 파탭. 거리가 좀 벌어질 것 같으면 무조건 파탭입니다. 주고. 아, 다리. 근데 이거 튕길까? 아, 들어왔네요. 희돈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되게 참고할 만한 게 많네요. 튠드. 갖고 안으로 들어오고. 좋죠. 트윈드가 안으로 들어오기도 좋고 바깥으로 나가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슈퍼분들 같은 경우는 한 박자 쉬고 드샷으로 한번 마무리 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 잡다. 받고 바로 쏠 순 없는데 받고 한번 대쉬로 이동한 다음에 드샷으로 연기해도 좋습니다. 것 같은데요? 이건 아, 자, 조금만 붙었으면 정점이었는데. 가비, 이건 내가 쏠 거 같다. 텐드 이런 식으로. 나이스. 자, 여기서 영리하게 해볼까요? 쳤다. 씨. 오, 또. 아, 자. 몸싸움, 센이 훨씬 몸싸움 좋죠. 절대 못 따라오죠.
몸싸움이 있어서. 그래서 그 몸싸움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트렌드를 많이 쓰는 겁니다. 끄집어내서 내가 입밥 먹으려고. 여기 또 빠져주고. 치고. 기본적인 블락은 다 칠 수가 있는데 프리스타일 섞은 것들을 칠 수가 없어. 이게 문제야. 자 이렇게 했다가 프리스타일 섞어서 야투 한번 노려보고. 자 이렇게 빠지고 그 다음에 야투. 이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솔이라고 보긴 힘들죠. 왜냐면은 프리스타일 섞어서 쓰는 거니까 합당한 겁니다. 근데 정점볼을 구분을 못하셔서 정점볼을 파탭으로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파탭은요 정점볼로 치셔는 안 되고 파탭 그러니까 거리를 보시고 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정점볼이라도 상대가 뒤에 있고 내가 거리가 좀 어느 정도 먼 거리에서 정점볼이 떨어진다 이러면 파탭을 치는 게 합법화 되는 거죠. 근데 엄연히 봐도 나랑 상대 빅이랑 거리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상황에서 정점볼 떠진다. 그럼 정점볼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도 내가 정점볼이고 상대하고 나하고 거리가 얼마 차이가 안 난다. 근데 난 파탭을 치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박스를 한번 퉁 튕겨주고 거리를 벌려준 다음에 그때 파탭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탭볼이 안 나와도 파탭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리 지키자. 아! 오! 좋아! 굿잡! 야, 기억 팍팍!